8살 소년 아트는 엄마, 외할아버지와 함께 오늘 처음으로 플라이피싱을 하러 갑니다.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지금 아트의 나이인 8살에 처음으로 플라이피싱에 데려갔는데 첫 번째 낚싯줄을 던지자마자 크고 아름다운 송어를 잡았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엄마는 그 후 플라이피싱을 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냈었으며 오늘도 일행 중에서 가장 먼저 송어를 낚았습니다. 아트는 엄마와 떨어져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상류 쪽으로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. 외할아버지는 아트에게 자신이 처음으로 플라이피싱을 했을 때 처음으로 던진 낚싯바늘이 형의 옷에 걸리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자신이 잡은 것 중에서 이 기록을 깬 것이 없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비록 엄마처럼 첫 번째 캐스팅에서 송어를 낚지 못했지만 드디어 아트도 약 40cm에 달하는 크고 멋진 송어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. 할아버지가 피시온! 이라고 외치고 낚싯대가 활처럼 휘었습니다. 아트는 천천히 릴을 감기 시작하고 곧 물고기가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. 낚시를 마친 후 아트는 외할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. 나중에 자신이 나이가 들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낚시를 하면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오늘의 경험을 자신의 손주들에게 들려주겠다고,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의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트가 나이가 들면서 오늘 낚시를 했던 장소로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